3장 내용은 이런 그다음에 3장 4장 본문에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주역에 있는 선천팔계와 후천팔계 방위도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주역의 도가 정립된 그 시초가 복기시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우임금에게까지 그냥 우임금까지로 쭉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기자네언왈 기자도 나중에 딱 한참 입다물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힘들게 입을 떼는 거죠. 네언왈 아 이윽고 그죠 이윽고 이해보다도 우리 우리말로 하면 이윽고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이윽고 이윽고 말하여 그죠? 말하기를 아무나니 나는 들었으니라는 말 여기 내용들 아무나니 불경이나 뭐도 보면 아무나니라는 말 많이 쓰죠. 나는 들었으니라고 하는 내용은 옛날에 중요한 그 도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성경이다라고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황하무용권은 뭐 진작부터 글자가 있었으니까 글자가 또 있다 하더라도 또 서로 간에 또 암기해서 이제 전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뭐냐면 서로 간에 공부한 사람들끼리 그 경문을 전부 다 외우죠. 외운 것을 상대방한테 그래서 전해주고 서로 외워서 항상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외운 내용들이 거의 원본과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듣고 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외워. 그래서 나는 들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입으로 전달해서 스승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그말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저런 문헌고증을 해가면서 또 살펴보았더니라고 하는 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이라는 겁니다. 제 석권이 제 있었다라는 거죠. 옛적에 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홍수에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홍수 그랬습니다. 홍수를, 자, 진인이라고는 어지럽게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수를 어지럽게, 홍수를 참, 참 막았다. 참 인이라는 거. 인 막았다라는 뜻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언덕구라고 해서 되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덮을 아자가 되죠. 밑에 흙토자가 있으신 거죠. 흙을 이렇게 쌓아서 막았더라라는 겁니다. 홍수를 막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홍수가 나면은 우리가 보통 물이 넘친다 그러면 물 넘치지 않도록 제방 쌓는 거죠. 지금 이게 제방 쌓았다라는 소리예요. 아니 막아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작은 물 같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넘치지 않도록. 그런데 계속 비가 오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뚝싼게더 오히려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제 제가 요거 이렇게 진작에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아 그게 막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니까 예전에 지금 우리가 김포대교인가요? 서울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정주영 회장 때 거기 다리를 놓으려고 이게 한강에서 이쪽하고 저쪽 남쪽하고 북쪽하고 서로 연결하려고 했던 김포대교인가? 그 무슨 도로 하나 있죠. 그때 그거를 쌓으려고, 야, 거기는 하구가 되니까 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강물이 다 내려가는 하구가 되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쌓는가 그랬더니, 어쨌든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럼 밑에다가 계속 뭐냐, 그 어마어마한 양의 흙을 먼저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제 뭐좀 세울까 했는데, 가면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해 어느 해인가. 그랬던 거 뭐예요? 싹다 번져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쌓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그 물을 막는다고 이제 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제방 무너지면서 아래 마을은 어떻게 돼? 완벽하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지금 막는 막아서 이렇게 돼요. 홍수를 막아버렸으니까 나중에 이게 제방이 터지면서 저 인자가 바로 이 제방이죠. 높이 쌓고 또 흙으로 덮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골진기오행한데 그랬습니다. 그 오행을 어지럽게 펼쳤는데라는 거예요. 자, 오행을 어지럽게 펼쳤다. 참 멋진 말, 멋진 말인지 참 골진. 골그라는 것이 뭐예요? 혼란하다. 뭐 이렇게 된 물은 물대로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물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해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내려갈 건 내려가고 올라갈 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도, 그러니까
18개 방위도이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때를 보면은 때는 아래가 우리가 북방수 북자 어쨌든 때 보기 전에 먼저 방향을 보자면 아래가 북쪽이 되고 우리는 위 남쪽을 위로 보죠. 그리고 왼쪽은 동쪽, 아침에 일하는 쪽, 서쪽은 밤이 되는 것이고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바로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것이죠. 요 이치를 그 다음에 하나로 뭉뚱거려가지고 철학으로 만드는 게 오행사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은 내려가니까 자, 일월 수요. 그 다음에 불은 올라가니까 이월 화요. 그 다음에 물과 불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가 적절히 잘 균형을 맞아야 뭐가 나와요? 목이 나오죠. 초목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뭐에 단단하게 연글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앙 토를 이렇게 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흘러가게 만들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잘 땅에서 자라게 만드는 것이고 불은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불은 자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으면서 아래를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또한 이 불을 활용하는 방법이 불은 따뜻하니까 물을 데우거나 방을 데우려면 어떻게 돼요? 불을 밑에다 두면 되죠. 위에다 솥을 걸고. 요까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솥을 걸어서 만들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불은 염상하고라는 표현인데 그 다음에 가을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건가요? 금 쇠는 쇠라고 하는 것은 금 가을은 단단하게 연글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글어서 이제 어디 두어야 되는데 아무리 단단한 것도 아무리 쇠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녹이는 과정이 있죠. 녹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단해진다는데 이 오행의 질서를 자, 막 어지럽혔더라. 물은 아래로 흘러가도록 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았더라.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행의 질서가 어지럽혀서 골진 그래서 어지럽게 펼쳤다라는 겁니다. 물은 내려가도록 이렇게 홍수가 나면 내려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아니 참 뭐야 터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았더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서 봄이 되었는데도 뭐야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가을이 돼도 거둘 수가 없고 그 의미가 바로 골진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추워지면 오온천하가 또 꽝꽝 또 얼어붙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로 골진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제네 진노하사 이렇게 됩니다. 하느님이 상제라고 할 때는 하느님이 되죠. 상제. 하느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되죠. 하느님께서 노하셔 상제가 되고 어느 사람들은 아니라 아니라 이 오행의 이치를 아는 것은 바로 자 요임금 시기 여기가 이때가 요임금 시기가 되니까요. 요임금 2333년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가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그죠? 단군조선의 시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께서 노하셨다 동이족을 절대적으로 이 강자로서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동이족에 있는 그죠? 단군이 누구를 보내어서 자부선사를 보내어 가지고 오행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더라라고 하는 설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루 잘그 문헌으로 그 옛날 문헌은 없고 후대 이른바 그 만들어낸 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위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정확하지는 않고 어쨌든 다만 이 요순 요 시절에 순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홍산 문화가 대단히 발달된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또 통칭하는 그 홍산 문화를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동이족이라 흔히 이렇게 일컫는 사람들이고요. 그 홍산 문화의 그 문명이 어느 정도로 높은고 하니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땅속은 못 보지만 중국에 가보면은 산동성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에 한 칸에 보면은 이 홍산 문화, 이른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요즘에 나오는 얇은 접시들 있죠? 우리가 뼈나 뭐 이런 거 집어넣고 만드는 이런 그 미국에서 나오는 무슨 접시라고 그래요? 무슨 그릇? 예? 본차이나, 본차이나, 뼈다귀 넣고 또 하나 또 보죠? 코렐. 코렐 아주 얇죠. 코렐은 정말 그 무시무시한 흉기라는 거 아나요? 한번 접시라 하네. 하도 사람들이 코렐 쓰게 저안 쓰는데 하도 써보길 나도 한번 써보자 해서 딱 접시 세 개를 샀었어요. 그 중에 다 깨지고 두 개인가 남았는데 아니 한 개인가 남았는데
하나 딱 잘못해 떨어뜨렸더니 우와, 박살이 나는데요. 놀랄 놀자로 박살이 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사기 그릇 한 두세 조각 이렇게 나잖아요. 그걸 별로 다칠 일 없는데 튀었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쓰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쓰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가볍고는 해서 좋은데 그 정도의 얇은 정도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와, 아마 우리는 다 만져볼 수가 없는데 누르면 두들겨 보면 새소리 날것 같을 정도로 그 정도의 대단한 문화를 어쨌든 가진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 때에는 자부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단군이 자부선사를 보내어가지고 저기 뭐야, 오행의 이치를 가르쳐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듯한 것이요. 제가 중국 여행을 한번 꼭 가보시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를 하고 가셔야 보입니다. 중국 땅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죠. 어마어마하게 넓어가지고 우리가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것을 거기는 실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때 태산 높이 얼마가 되나요? 한라산 높이보다도 안 돼요. 그래서 무거워 한라산 것도 보다도 안 되는 걸 높다라고 하느냐인데 그런데 그 태산이 있는 산동성은 해발고도 얼마? 땅이 거의 0, 5m 아래 1m도 안 돼요. 거기서 안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라산 올라가 오는 거 해발 몇 미터에서 올라가나요? 아마 5, 600m, 7, 800m 그 정도에서 올라갈 거요.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 있는 이른바 그 수락산이나 불암산이 그 500몇 미터라 하지만 되게 쉽게 올라가요. 왜냐? 해발고도 한참 위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보다 보면 그냥 끝없는 평야에 저 멀리에 산 얘네들은 음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지붕을 보면은 항상 보면 용마루 있는 기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지붕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복궁에 있는 중궁전 있죠? 용마루 없이 그냥 기와골만 넘어가. 꼭 그런 방식으로 교차교차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칠 게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음양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복잡해. 자세하게 산골짜기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행이치 모르면 살기 참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쪽에 저기 동이족이라고 하는 쪽, 만주 쪽으로 해서 쭉 있는 쪽은 뭐가 그냥 오행이 발달하고 중국 쪽 본토 쪽으로는 음양이 발달하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뭐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재는 그두 가지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요. 이 성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이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이 이에 크게 노하시어서니까 불비 홍범구주 하시니, 그러니까 홍범구주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노했다고, 야, 이거다라고 하느님이 뭐 손으로 넣어 주나요? 글씨 써서 주나요? 다시 말해서 이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홍범구주 이 오행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요, 4월 금요, 5월 토니라라고 하는 그 후천팔계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등딱지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거북이 등딱지가 자 이제 우가 치수삽을 하기 위해서 아직 지금 내가 안 들어갔 어? 아, 다음에 나오는 거구나.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이거 보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불비 홍범구주 하신 데에서 홍범구주를 주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륜의 유둔이라 그래서 그 떳떳한 법도가 자, 떳떳한 법도 떳떳한 뭐 이치가 두 무너진 바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라고 하는 것 원래 연문역자 칠복자다. 두루두루 역자도 대단히 잘 거의 안 쓰는 글자예요. 우리 연못에 갈때이 글자 쓰죠. 물이 있으면 그죠? 물이 있으면 연못핵인데 지금 물만 지금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연문역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엿볼역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속에 원래 자라던 수생식물들 밑에까지 있으면 두루두루 볼수 있죠. 그래서 살핀다라는 뜻이 되고 칠복자니까 다 그것마저도 다그 속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의미에서 무너졌다 어지럽다 뭐야 홍범구주를 주는 유둔이라니까 그 무너졌다 없어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떳떳한 법도가 다 없어졌느니라 무너졌느니라 다시
다시 말해서 곤이라고 하는 곤은 바로 누구냐면은 우의 아버지입니다. 우의 아버지이고 자, 이 곤이 이른바 그 나름대로 오행의 이치에 좀 밝다 아니면은 물에 치수사업에 밝다 아니면은 너 두루두루 뭐그 건설교통부 장관 정도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여기도 지역의 제후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비가 계속 오니까 우리 앞에서 어디서 공부했느냐면은 요인금 편에서 나왔었죠. 이 내용은 기억하시나요? 요인금이 지금 지금 두루두루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 후사도 지금 정리도 할 겸, 그래 그 하기 직전에 뭘 했느냐면 요전 편에서 자 이른바 책력을 두루두루 이제 천하가 안정되고 하니까 이제 책력을 다시금 이렇게 조금씩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책력을 다시 펴려고 했었죠. 그래서 두루두루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 뭐야 천문관들을 보내가지고 그 1년 12달 366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게 실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밤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다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다 검증까지 했었죠. 그래서 마침내 1년은 366일이요. 그다음에 몇 년마다 윤달을 두어서 이렇게 해서 보정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농사를 할 이제 두루두루 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할 즈음에 그거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많아서 나는 좀 물러가려고 한다. 그래서 후사를 지금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걸 의논하는 와중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 지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게 정신없는 상태가 되죠. 어느 정도냐? 물이 어떻게 돼요? 넘실넘실해서 뭐예요? 하늘까지 닿을 듯 이렇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을 듯 넘실넘실거려서 그래서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전부 다 산으로 피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많고 심지어는 나무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긴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서 그럼 이걸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그땐 다들 하나같이 곤이 괜찮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인금이 뭐라냐면 곤은 안 된다 그랬죠. 곤은 왜냐? 그 인성이 좀 나쁘거든요. 인성이 좀 포악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가 대토목공사 같이 보면 이 치수사업을 하려면 결국 누가 다 나서야 돼요? 백성들이 나서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나서서 그 백성들이 단합된 힘으로 저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그 위에 있는 지도자가 뭐냐면 대단히 인화 단계를 능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 매력, 그죠? 그런 게 없으면 법은 법도대로 하면서 그 없으면은 불가한 일이었죠. 그래서 곤이 요인금이 그 곤의 이런저런 성질하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할수 없이 곤을 치수 사업에 투입을 하죠. 예, 옛날에는 사람을 한번 썼다 그럼 몇 년을 쓰나요? 3년을 쓰죠. 그리고 나서 3년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나요? 아닙니다. 몇 번이냐면 3세판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9년 동안 계속 실패, 실패가 된, 그리고 뭐 토목공사는 금방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귀향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후사를 모았었죠. 그럴 때 아마 우가 자기가 나섰을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아버지가 계속 실패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아들 된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뭐 15살만 돼도 어른이 되고 하니까. 가서 가만히 보니까 물은 어떻게 돼요? 비가 계속 올 때는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비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 틀림없이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은 어느 쪽인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죠? 틀림없이 한 방으로 흐르면 한 방향 흐른다라는 그쪽이 아랫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 물마이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거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들었겠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감히 애비가 하는 일에 네가 시비야? 그러다 결국은 그걸 갔죠. 그러니까 무으로서는 자기 집안의 명예도 회복, 명예회복은 뭐두 번째 치고 빨리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런저런 이론을 정립해서 아마 요임금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이거 물마이 공사가 아니고 터주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물꼬를 트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고민 속에 그런 고런 고민 사람이 깊이 고민하다 보면
그 해답이 보이는 거 알아요? 해안이 트입니다. 그동안에는 별볼일 없이 보았던, 그냥 물이 있으니까 거북이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북이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다시 말, 아무리면 거북이 등딱지에 뭐 166, 275, 뭐 이거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거북이 등딱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육각수죠? 이게 계속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 것을 보면서 본인이 깨우쳤을 겁니다. 그죠? 아, 거북이는 166이다. 물은 보니까, 뭐, 더군다나 거북이는 물에 사는 식물이다. 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아, 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해안이 트인 거지. 하느님이, 야, 거도 이 요거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하면은요, 보다가 뭔가 단초가 돼서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제가 항상 이제 몇번 얘기해 드리긴 했지만, 이거 정리하는데 어디서 막힌다, 글자 막힌다. 어찌할까 하다 보면 그동안에 그 쉽게 표현해서 우리 리자 같은 거, 그죠? 평소에는 이거 공부하고 싶어도 이거 공부 안 되죠. 앞에가 육달월이었지. 육달월 같은 경우 안 보여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염소고자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뭐 이거 안 보입니다. 고민 고민하다가 염소의 특징, 양의 특징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 관련들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딱 하나 눈에 딱 띄는 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하느님 만난 것 같죠. 와, 이게 하느님이 나한테 점지해줬네 하는 그 느낌이 올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다음에 원문을 쭉 뒤지더라도 그동안에 봐도 그냥 안 보였던 것들이 그 당시 딱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가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아마 그 이렇게 떠오르던 거북이를 보면서 아,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곤즉 극사라. 그래서 이제 유배 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귀양 갈 극잔, 보통 귀양 가서 죽을 사자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서 끝, 자주곡자 끝극자가 되니까요. 그 죽을 때까지 그 귀양살이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양 가서 죽었거늘 운에 사응하신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어받았다라는 게 아니죠. 문장은 어차피 하나 쓰고 뒤에다 써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마 유배를 가면서 이제 이른바 사람을 교체할 때 우가 가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논리정연하게 펼쳤더니 임금이 아 그래 너가 알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가 이에 이어서 일어나셨는데라고 표현하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바로 그 아들이 네가 해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죠? 그래 가서 설명을 했고, 그랬더니 천내 석우 홍범구주 하시니 하늘이 이윽고 우에게 홍범구주를 주셨다 그랬는데요. 아마도 사흥 이어받아서 일어났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거북이를 보고 깨우쳤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이러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치밀하게 그 이론 정리를 해가지고 두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늘이 도왔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일하다 보면, 야, 정말 이거 뭐 귀신이 있나라고 할그 정도로 사람 스스로가 신이죠. 사람의 그 정미로운 신, 뭐예요? 정신이죠. 사람 자체가 정미로운 신입니다. 그래서 깊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크게 깨우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천내 석우 공하지. 그래서 이 하늘이 앞에 있는 재가 되는 것이죠. 재내 진노하신다. 그래서 상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가 아마 거북이를 보고 크게 깨달았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홍범구주를 주셨으니 이륜의 유선이라. 그래서 떳떳한 법도, 떳떳한 이치가 펼쳐진 바이라라고 한 내용이죠. 자, 요거 관련해서 내언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기담례라, 역시 무겁게 그 답함이라, 그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힐 새과 같고, 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러울 난과 같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펼칠 열자와 같고, 비라고 하는 것은 줄 여자와 같고, 홍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고, 범이라라고 하는 것은 법도와 같은 뜻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범주, 무리, 그죠? 무리주, 그죠? 홍범구주니까 무리, 범주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라고 하는 것은 진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무너질 패자와 같고,
석이라고 하는 것은 줄사자와 같고 같음이라. 그다음에 재는 이 주재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재라고 할 때, 상재라고 할 때는 만물을 주재하는 바로 뭐예요? 인격신으로서 표현한 내용이죠. 주재라고 하죠. 인격신으로 표현한 것이고, 하늘이다라고 한 것은 하늘에는 낮과 밤이 있으면서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치가 있으니까 바로 이치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홍범구주는 치천하지 대법이라 그래서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도이니 기류유구하니 그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으니 구에 있으니 그죠? 구에 있으니 바로 즉 아홉 가지 뒤에는 뭐 홍범구주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아홉 가지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주라고 해서 아홉 가지가 있으니 즉 함은초일치 차구자예라 그래서 아랫 문장에 처음 일부터 일왈 오행요부터 시작해서 왈 구왈 오복 그죠? 오복육국이라라고 하는 아홉 가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천팔계 방위도 그다음에 낙서구궁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자의 답변은 개왈 아마도 대개가 왈 홍범구주는 원추로 천년을 자 원래는 하늘에서 나왔거늘 이라는 거죠. 홍범구주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왔다. 실은 뭐냐면은 글은 이렇게 썼지만 다 하늘에 나오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하늘이 뭐 내줬다 이게 아니죠. 하늘에 있는 그 무수한 이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농경사의 황합문명권이라는 것이 대단히 위대하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곤이 역수성하사 곤이 그래서 그 물의 성질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거역했다라는 것이죠. 물은 아래로 그죠 유그 다음에 윤하하는데 만물을 촉촉히 아래로 흐르는데 그 수성을 어겨서 골지 그러니까 막 물이 거꾸로 해서 육지로 막 산으로 이렇게 다 아니 어쨌든 덮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질서를 어지럽게 펼쳤느니라. 그러므로 제 진노하사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분리 여지하시니 자 상제께서 진노하시어 이 때문에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것도 자연적인 해설, 인간적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자, 지금 우가 치수사업에 투입한 시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류 사회 미중의 대홍수 시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홍수 시기. 9년 동안 계속 비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가 그 9년 동안 계속 비오는데 우는 언제 투입된 거예요? 그 홍수가 계속 일어나던 초기에 투입된 거죠. 초기에 계속 투입했는데도 계속 지금 뭐야 물은 계속 물이란다 비는 계속 쏟아집니다. 지금 뭐좀 말했다 그러면 그다음 바로 무너지고 바로 무너지고죠. 계속 이런 상황에서 사람 정신 차릴 수 있나요?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일단은 계속 터지고 터지고 뭐 두글 싸서 뭐 하다가 터지고 터지고 하는 상황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가 9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갔죠 떠났죠 치수하고. 그다음부터는 우가 투입되던 시기부터는 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 운때 잘 맞아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우도, 이제 우야 뭐 이제 아버지 보면서부터 소강 상태 있을 때마다 또 살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강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찌 보면은 그 다음에 아마 거북이를 봤을 수도 있고, 거북이를 보면서, 그 전에 볼때 거북이는 그런가 보다, 거북이도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 거북이가 육각경으로 이루어졌네? 라고 보고, 거북이의 발이나 몸이나 뭐 등등을 보면서 거기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저하게 운대예요, 이런 경우. 그죠? 하고, 하였으니, 차는 이륜지 소입해라. 그래서, 신도에서 계속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과학적으로 보셔야 돼. 계속 비가 들이붓는데 무슨 수로 이거 치수사업 합니까?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륜이 이로써 무너진 바이라. 우는 순수지성하사 물에 그죠? 물의 성질에 순하여서 그죠? 물의 성질에 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순. 그래서 순하다라고 하는 때 순하는 것도 뭐예요? 내천자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글씨 쓰는 것도 항상 좌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죠. 점은 맨 나중에 이렇게 쓰는 게다 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네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항상 뭐예요? 천지자연의 이치에 잘 따르라라고 하는, 그래서 따를 순자, 순할 순자입니다. 거역하지 말고 좀 따라서 이치를 잘 살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는 물의 그 성질에 순하시어서 지평천성이라. 그래서 바로 땅을 먼저 그저 고르게 안정시키고 평정하고가 되죠. 땅을 평정하시고 하고서 천성. 땅을 다 이제 다 고르게 평정해서 물뺄거 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늘에 낮과 밤이 있고 그 햇볕에 의해서 만물이 어떻게 돼요? 생장수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평천성이라라고 이렇게 일컬은 겁니다. 그러므로 천출 서우 낙연을, 그러므로 하늘이, 그래서 낙수에서 설을, 저 설을 내셨거늘, 하늘이 무슨 낙수에서 그이 무슨 나왔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선천팔계를 뭐라고 하죠? 선천팔계를 하도라고 표현하고, 선천팔계를 하수에서 나온 그림이라라고 했고, 그때 하수에서 나온 그림, 그 하수가 어디예요? 그때 황하강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은하수죠? 은하수, 아까 그래서 뭐죠? 우주홍황이라. 하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용마부도라고 그랬죠? 용마. 용마가 짊어지고 나온 그림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리학자들 그 글도,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은 뭔가 자꾸 신비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 돌라먹기 딱 좋은 방식, 그죠? 대체로 종교 방식이 그냥 신비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용마부도 그랬어요. 그럼 용마가 뭐냐라는 거예요. 용마. 아, 용마라는 짐승이죠. 그래, 맞아요. 다 비유법이죠. 자, 우리가 거니마 주역 공부하면 그래, 속을 일 없습니다. 하늘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 말이라고도 하고,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한 것을 옛날 사람들이 용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변화. 그 다음에 또 하늘은,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지금은 없으니까. 용이라는 건 없는 것이고, 뭐 용트림에서 올라가는 것이 되고 하니까. 그때 용이라고 하는 개념도 뭐가 들어가냐면, 날의 변화죠. 때의 변화입니다. 자, 그 달을 세우는데, 자, 전복자, 그죠? 등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몸깃자, 몸에다가 세 번이니까 책력이죠. 책력의 원리가 되는데, 이 글자를 자,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쓰면은, 자, 이건 용의 뿔이요. 이렇게 되죠. 용의 뿔이요. 그 다음에 용의 몸통에 난 비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전복자로 이렇게 만약에 쓰면은, 책력의 중을, 태양력과 태음력이 차이 나는 것을 중을 잡아서, 바로 뭐예요? 8세 3륜법. 3륜법으로 시작해서 8세 3륜법, 19세 7륜법에 바로 윤달을 두었다라는 이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용이 갖고 있는 이 의미에는 천도의 변화, 음양의 변화, 날의 변화, 그죠? 때의 변화, 이걸 가르치는 말이 되고, 용은 없으니까 용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하늘. 하늘이다 그러면은, 하늘은, 아우, 가다가 내가 어제 이거 계속 막 해 쨍쨍쨍쨍 하니까 오늘은 그만 쉴래 하고 해가 안 떠오르던가요?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 그저 떠오르고 지고 떠오르고 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볼수 있는 짐승들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왜냐 움직이는 거니까 식물에다 비유하는 게 아니라 동물에다 비유를 해야죠. 그러면은 자,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가? 호랑이든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제일 빠르다는 뭐 치타나 얘들, 육식동물들은요, 대단히 빠른 것 같은데 금세 지쳐가지고요, 걔네들 오래 먹어요. 초식동물들은 끊임없이 좀 뛰죠. 말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들이, 자, 힘도 약하지도 않죠. 초식동물들은 그 다음에 뭐요? 체구도 크죠. 최고의 큰거 코끼리. 애들 철저하게 초식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말 초식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어디서 뭘 봤느냐면은, 옛날에 중국에 보면 이 산, 이거 무슨 옆에 뭐라고 그러죠? 산에다 이렇게 길래는 거. 아유, 우리나라도 그거 번따가지고 잔돌.
산도공들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사람들을 그쪽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밥을 보니까 밥 먹는데 보니까 고기가 하나가 없어요. 기자가 물어보죠. 아니 고 힘든 일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고기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고기는 왜안 드세요? 그 사람들 한 말이 와 고기 먹으면 힘들어 일하기가. 그거 보면 그 단백질과 기름을 태우려면 내 몸에다 쏟아붓는 에너지가 크죠. 몸이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안 먹는데요. 가볍게 다니려면 채식 위주입니다. 근데 인간 머리 쓰려니까 단백질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것들이 저기 뭐야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일단 처음만 잘 피하면 돼요. 쟤네들이 육식 동물이 초기에는 워낙 빠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일단 피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로 뭐냐면 말로 표현합니다. 지치지 않고 쉼 없이 자강불식하는 거죠. 그래서 용마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마다 하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다가 짊어졌다. 우리가 보면 하늘에 얼굴 보이던가요? 눈, 코, 입 보여요? 하늘에? 고개 들고 보니까? 아, 해와 달은 별이고요. 아니, 해와 달은 눈이고요. 그다음에 달은 눈이고요. 그다음에 코는 뭔가요? 코는 없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국립수목원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우리 이거 돌로 세우는 거 있죠? 돌하루방 같은 거. 이거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하는데 기가 막힌 작품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 눈 하나는 좌동우서니까 왼쪽 눈은 태양으로 동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은 달 모양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한 작품이다. 근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더군요. 하늘에는 자 없어요. 자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뭐예요? 등이에요. 그렇죠? 그 등에 뭘 짊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들 짊어졌죠. 그래서 용마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문학적 표현들이에요. 대단한 이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믿고 야 용마라는 짐승이 흰소리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런 방식의 해설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대단히 과학적인 것들을 과학적인 거 쓰려면은 길이 굉장히 말이 길어집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딱 쓰면 어떻게 돼요? 매우 간결하게. 그 시어라고 하는 건 시어는 뭐예요? 옛날 시경 따지 매우 간결해요. 나머지는 헤아려서 뭐라는 거예요? 용마부도가 되고요. 자, 이것이 선천팔계 방위도입니다. 선천팔계도라고만 쓸게요. 선천팔계도가 되는 것이고, 선천팔계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자, 우가 아버지 치수사업을 하는 거 가만히 보면서 물이 내려간다. 그래서 선천팔계 방위도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있는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 있죠. 그죠?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늘을 높이니까 좌, 그죠? 왼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죠? 해가 되죠? 오른쪽으로는 저녁 때, 그죠? 지는 때가 되고. 그래서 일간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자, 1, 2, 3, 4 하고, 양이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음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에서 요렇게, 하늘과 땅이 요렇게, 그죠? 바로 서면은 좌우로 해와 달의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자, 요러던 것이 이제 물이 이렇게 옆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욕을 채로 해서 우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물을 먼저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 등딱지가 일육수가 돼 있죠. 자, 요거 있기 전에 하늘을 보고 그래서 용마부도라고 하는 저 하늘을 보고 우리가 그린 그림이 있죠.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오한극이라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는 가령 북극성이죠. 북두 오성이 있었죠. 우리 천자문에도 적어놓고 주역체기도 적어놨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지금 별 하나에다가 자, 여섯 개가 있는 별, 그죠? 여섯 개 별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정리. 그 다음에 위로에서 둘, 그 다음에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삼, 세 개, 삼성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삼하고 여덟 개. 자, 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개.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그 다음에 4, 9죠? 9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4, 9가 되죠? 4, 9, 9. 자, 1, 6, 수. 그 다음에 1, 6. 그 다음에 2, 7. 3, 8. 4, 9. 그 다음에 가운데 5하고 5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해서 두루두루 다 펼쳐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50토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복기 씨가 지금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계속 이동 생활 때문에 대단히 지쳐요. 그중에 이제 두루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착해서 살고 있을까를 늘 고민하겠죠.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한데 가만히 봤더니 일정 때가 되면은 봄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다가 가을이 겨울이요. 하여튼 사시가 돌아가면서 생장수장하는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해 그림자를 재어가지고 날수를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변해 놓은 것이 바로 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바로 뭐예요? 용마부도라고 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하늘에 별들이 콕콕콕콕 박혔으니까 등에 무늬잖아요. 그죠? 그래, 하늘에 있는 별자리 무늬를 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극 오성이죠. 모든 것은 별자들은 북신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논어 위정편에도 나오죠. 북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중에 가장 선명한 별들을 쭉 보니까 그래서 1, 2, 3, 4, 5라고 해가지고 얘는 생수가 되는 것이죠. 생수가 되고 오행의 이치에 자리만 맡아둔다. 그래서 위수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위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생위수이자 생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뭐예요? 6, 1, 5 더하기 1 하면 6이죠. 5 더하기 2 하면 7, 5 더하기 3 하면 8, 5 더하기 4 하면 9. 가장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5호 10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쓰는 바깥수니까 아이들은 어린애들은 집안에다 키우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돌보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깥은 어른수죠. 그래서 성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수와 성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 주역 처음 공부 안 하신 분들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위수에 보면 그래서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 해서 바로 이 수의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 화, 아, 또 똑같은 노란색이네. 자, 수화 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의 생성의 바로 원리. 자, 오행이죠? 오행의 수화 목, 금, 토라고 하는 오행이죠? 오행의 생성의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 바로 용마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참 점점으로 나타낼 수도 없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아, 낮과 밤의 이치에서, 그래서 하늘은, 그 다음에 하늘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양의 기운이 밤은 잠자는 거니까, 그래서 양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그걸 받아서 땅에서는 만물을 무럭무럭 키운다 해서 음양의 부호를 만들어내죠. 이게 복희씨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부호를 만들어서 바로 일생이법, 하나에서 둘 나오고 하면서 바로 음양의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팔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팔계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펼쳐지더라라고 해서 우리가 선천팔계 이렇게 쓰면 방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팔계 방위도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용마부도 개념으로 해서 표현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마부도는 이것이고 그 용마부도의 근거에서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하면 하늘의 별의 움직임의 근거를 해서 왜냐하면 해와 달은 단순하죠. 별의 그 미세한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뭐 홍수가 나겠다, 뭐가 바람이 심하게 불겠다 등등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건 선천팔계 방위도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리고 이거의 근거에서 뭐를 만드느냐면은 그 64개를 만들죠. 8개가 거듭거듭하면서 6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쉬어야지 또 잘리면 골치 아프다. 여기서 쉬겠습니다. 중간에 막한 3, 4분 또 잘리고.